할렐루야.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향해서 이야기할까요?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소망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어떤 분은 소망하는 것을 하나하나 이루지 못하는 분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살을 빼고 싶었는데 저녁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오기 전에 1분 전에 후회했어요. 그것조차도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올 한 해 어떠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또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고 또 이 시간 가운데 차마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황과 또 그 마음이 있다라면 그 모든 짐마저 아버지 앞에 내려놓길 원한다는 그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그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의 외로울 때 좋은 친구 되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주님을 내가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고 어떤 말로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다 표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또 세상에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주님이 우리 아버지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쫓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니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깨닫게 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온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아이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 아이두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이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신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왕이 이르되 아이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주 끔찍한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세운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을 도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가끔 어떤 뉴스에 끔찍한 어떤 살인사건이나 끔찍한 죄악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죽이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끔찍할 수 있지? 깜짝깜짝 놀래기 이렇게 놀랍니다. 자기 자녀를 버리기도 하고 자녀를 말라 죽이기도 하고 이런 거 보면 깜짝 놀라죠. 인간이 도대체 어디까지 악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어디까지 악할까요? 하루 동안 열심히 잘 살아왔죠. 그렇죠. 수고 많이 하셨어요. 내년도 하루 동안 이렇게 그냥 살아가세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가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내 인생은 뭔가? 나는 무엇이 돼야 되는가?
내가 이 땅에서 뭘 되고 싶은데 소망이 없구나. 사람들이 이런 자기 안에서 어떤 비애를 갖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무엇이 되는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청년 때는 그런 걸 꿈꿨지만 어느 순간 그걸 내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청년 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굉장한 역사를 맛봤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시대가 좀 다른데 우리 때 청년 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그 철학기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저녁 밤 11시부터 새벽 그다음 6시까지 밤새 기도했습니다. 저는 우이동에 있는 영락기도원이라는 데를 금요일마다 갔습니다. 그래서 밤에 가서 산길을 한 3, 40분 올라가서 거기 도착해서 새벽까지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토요일 아침에 내려와서 그렇게 청년의 때를 몇 년을 했습니다. 그건 뭐 제 삶의 생활가처럼 했습니다. 삼각산에, 여러분 삼각산이나의 산기도를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전설의 삼각산 산기도를. 삼각산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 가서 그 산기도를 했던 곳입니다. 저는 거기 또 산기도도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때는 그것이 보편화됐어요. 기도원 가면 밤새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보편화돼서 저는 신앙을 어떻게 배웠냐면 선배들한테 신앙생활을 하면 새벽 기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철학 기도 가야 되고 또 진짜 좀 가는 사람은 산기도도 가야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청년에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또 우리 시대는 뭐가 있냐면 은사를 그렇게 구했어요. 그때는 이제 방언통변 이런 은사를 구해서 은사를 좀 받은 사람이면 그 다음에 더 은사를 구하게 하고 이게 또 그걸 당연히 이렇게 말했으니까 저도 그런 거를 기도했고 또 그렇게 후배들에게 얘기했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인 줄 알고 했습니다. 그런 와중 속엔 저는 청년 때 흔히 말하는 그 성령의 역사의 체험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 맛본 것은 그 몇 년 동안 내가 맛봤던 그 성령의 역사는 진짜 책으로 쓰면 아마 이런 걸 맛볼 수 있을까 할 만큼 맛봅니다. 말했죠? 하나님께서 오늘의 경배와 찬양 중에 찬양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신학을 하기를 원했고 29살에 그 신학을 받아서 신학을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 하위 2%가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신학을 하겠어요? 그걸 넉 달을 죽으라고 단과반 다녀서 한 과목씩만 듣고 죽으라고 했는데 그 문제집에서 모든 암기 과목이 다 100% 다 나와서 오늘 신학교를 갔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고 이렇게 이제 맛보면 여러분들 배낭과 공부하는 사람들이 소망이 생기죠. 머리를 빠질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조금 더 하나 공개하자면 나는 우리 아내와 어떻게 만났냐면 진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배우자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기도 속에 저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는 그때 누굴 만났냐면 딴 남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드렸지요. 하나님, 만약 기도하고 이것이 내가 받은 게 맞는 거라면 중매하는 분이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그 전에 중매하는 분이 처리했잖아요. 저한테 말씀한 게 맞다면 제가 가서 말하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하십시오. 그 남자 빨리 정들기 전에 헤어지게 하세요. 그리고 진짜 13일 만에 우리 아내가 그 남자와 헤어졌고 그리고 우리 아내가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저한테 와서 우리는 그렇게 만났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말하면 오늘 밤에 여러분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배우자는 뭡니까? 나와 같이 청년 때 신앙생활을 했던 그 많은 내 동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그래서 그들은 다 이걸 때문에 기도했는데 한 명도 그렇게 만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왜 이렇게 했냐면 나는 그렇게 만난 이유가 5년 동안 끔찍한 반대를 당했습니다. 그 5년 동안 끔찍한 반대가 하나님이 말해주지 않았다면 아마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잘 지금까지 우리 아내와 왔습니다. 제가 왜 제가 받은 은사를 조금 공개하냐면 이런 기적을 공개하냐면 많은 은사집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얘기할 때 아직도 말했지만 저는 저만큼 체험한 목사를 거의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뭐 집회를 하는데 누가 나왔습니다. 그런 거 말고. 그건 뭐 저도 있어요. 그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집회 중에 자기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내 삶의 역사 속에
이런 기가 막힌 기적 같은 얘기가.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우리 아버님이 제 결혼을 준비, 이론도 없이 결혼을 하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안 믿는 우리 아버님이, 남국이는 남국이의 하나님이 도와. 예수 안 믿는 아버님이 눈에 보기에도 저거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신이 돕는다고 느낄 만큼, 그런 만큼 역사를 저는 맛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덕분에 우리 아버님이 마지막에 영적기도를 하고 돌아가셨지만 어쨌든 그런 걸 맛봤습니다.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저에게 만들어낸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뭘 만들어냈을까요? 두려움을 만들어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가끔 부흥집회를 하고요, 신학교에서 하면 어떤 목사님들이 오십니다. 목사님들이 오셔서 어떻게 교회가 부흥했는지 설명할 때 어떤 이런 세미나를 했고 그런 걸 가르쳐줍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걸 했다. 그리고 끝나고 또 우리가 교회가 일어날 때 하나님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와서 진짜 헌금을 탁 해주고 가더라. 이런 말을 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얘기해요. 그러면 그 집회가 딱 끝나면 우리 안에 뭐가 남냐면, 나는 어느 세미나를 가야 될까? 왜 나는 재수가 없게 왜 그렇게 딱 갖다주는 분이 없을까? 지금까지도. 이해가 되세요? 나는 희한해요. 지금까지도 누가 이렇게 목사님 쓰세요, 이게 없어요. 다 여러분 같은 사람만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럼 딱 집회가 끝나면 나는 그게 없으면 굉장히 뭐랄까요, 그걸 맛본 목사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성골 진골 출신이고 나는 천민, 그런 느낌이에요. 난 사랑받지 못한 느낌. 왜 그럴까? 누구는 저렇게 개척한다면 사람이 몰려오는데 나는 개척할 때 하나님 한두 명만 주세요 했더니 두 명 줬어요. 뭐 이렇게 고지식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말이 한두 명이지. 그렇잖아요. 말이 한두 명이지. 진짜 내가 한두 명을 원했겠어요? 딱 두 명 줬어요. 너무 나한테는 고지식하게 그럴 땐 또 역사하세요. 그러면 나는 진짜 하나님이 할까? 이거예요. 부흥회를 들었는데 뭐가 남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세미나가 남고 나는 왜 이게 그런 사람이 없을까가 남는 거예요. 은사를 경험하고 제가 남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은사에 가서 은사를 경험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남는 게 아니라 은사가 남는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집에 가면 병이 낫는 사람은 하나님이 낫다지만 다른 사람은 뭐예요? 진짜 병이 낫든 안 낫든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아니죠. 다 병만 바라봐요. 다 병만. 간증의 가장 위험한 간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어려워서 이렇게 낫습니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그건 그 주역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이 남는 게 아니라 뭐가 남냐면 하나님이 하신 그 보이는 일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맛본 사람은 자기가 축복받았다고 생각하고 맛보지 않은 사람은 계속 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지 않을까? 더 악착같아지는 거예요. 은사를 경험하고 제가 경험한 게 뭔지 아세요? 과연 내가 하나님이 역사한 그 역사를 나는 하나님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갈 실력이 있는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남더라고요. 그게 남아요. 그래서 제 마음과 신앙과 평생 하나님을 대한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뭘 했냐면 말씀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뭐가 되는 게 뭘 게 중요해요? 그 뭐가 된 게 여러분의 이름을 날린다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까요? 뭐가 되는 것보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대우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저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큰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해요. 다른 말로 할게요. 내가 살아가는 흔적이 김남국이 아니는 보다 뭐가 남기를 원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흔적이 남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안 돼도 좋잖아요. 내가 주부로 늙으면 어때요? 우리 청년들 미안해요. 우리 여자 청년들 특히 미안해요. 혼자 살면 어때요? 미안해요. 아멘을 하지 마세요.
이 남자놈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잖아요. 여기 있는 이 남자놈들은 다 예수 믿는 여자랑 사귀는 거죠. 가서 또 세상 여자에게 한눈 파는 거 아니죠? 눈을 팍 찍어버릴 거예요, 제가요. 남자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안 믿는 사람과 그냥 결혼할까요? 뭐 그것도 좋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할 때 꼭 파송의 노래를 불러주세요. 불교지만은 불교로 파송하는 거고, 너는 가라 거치는 광야에 꽃이 피어나도록 파송의 노래를 꼭 불러주세요. 결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 파송 가는 거예요. 어떻게 혼자 살아야죠? 그럼 그 인생이 실패한 거예요? 결혼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할까요? 목사님 결혼했잖아요. 아이고, 결혼한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지금의 당신의 인생 중에 한 번 더 선택을 한다면 80%가 혼자를 선택해요. 저는 물론 이쪽 20% 안에 있어요. 20%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결혼이냐 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가 예수의 사람으로 사느냐 아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돈을 많이 벌었느냐 안 벌었느냐가 아니라 그가 예수의 사람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많이 번 돈을 자기를 위해 썼다면 그건 저주지 축복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예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환경과 조건과 성공과 병이 낫는 것과 무관해요. 무관한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들은 저주받았어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세상의 조건과 상황이 어떻게 돼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에요. 왕은 뭐예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이스라엘 위에 왕이라는 직분을 줬더니 그가 한 짓을 보라는 거예요. 진짜 성공하고 이름을 주고 힘을 주면 그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할까? 자신 있어요, 여러분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내 자신이에요. 저는 내 마음이 제일 두려워요. 저는 소망이 뭐냐면요, 제 소망이 뭐냐면 교회를 키우고 유명한 게 아니라 71세 내가 은퇴할 때까지 목사로 은퇴하는 거예요. 목사는 직분을 줬지만 목사로 사는 게 쉽다고 생각하세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가끔 청년들이 묻자고, 목사님도 나쁜 생각하세요? 왜 그런 걸 물어? 벌써 너를 때려주고 싶은 나쁜 생각이 들어. 미워져. 왜 내 속을 찔러? 몰라요? 그리스도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리스도로 산다는 게. 그게 믿음의 싸움인데. 신앙의 가장 두려움은요, 조건과 환경이 아니에요. 조건과 환경은 여러분의 속의 것을 오히려 드러내는 도구가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가진 분이 누군 줄 아세요? 아담과 하와 할머니였어요. 그 좋은 환경, 그 좋은 조건, 에덴 동산에 땀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을 것 다 먹어서 맨날 좋은 거 다 처먹을 수 있고, 진짜 하나님이 만드셨더니 피부는 탱탱했을 거고, 얼마나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머리가 빠졌겠어, 아담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죠? 그 아름다움, 그 조건, 그거 다 줬더니 뭐 했어요? 뭐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 같이 되려고 타락해버렸잖아요. 환경과 조건이 좋은 것이 여러분의 삶과 신앙과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좋은 게 아니라고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 사울도 그 얘기잖아요. 사울도 그 얘기잖아요. 왕으로 해줬더니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니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고요. 내 삶 속에 내가 뭐 가정이 그래서 뭐가 그래서 뭐가 그래서, 아니요.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게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여러분은 실제로 뭘 추구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는 벌어질 수 있어요. 병도 고칠 수 있어요. 기적도 일어나요. 그러나 그걸 쫓으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그걸 쫓는다는 것은 힘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을 원하는 거예요. 능력을 원하는 자, 힘을 원하는 자는 결국 힘의 논리로 가요. 아담과 하와도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놓치니까 어떻게 됐냐면 모든 영장 중에 만물 중에 최고를 올려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 같이 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같이라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 같은 힘을 원하는 자잖아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힘을 쫓는 자는 힘으로 가요. 여러분이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게 없으면 못 섬깁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 삶으로 뭔가를 드려서가 아니라 그거 안 해도 돼. 없어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없어도 사랑할 수 있고, 없어도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이건요. 청년의 때 그래서 뭐예요? 힘을 쫓거나 은사를 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잖아요. 모르세요?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시며 무에서 유를 만들고 사망마저도 생명으로 역전시키는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부족하세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이 부족해요. 그걸 놓친 거죠. 그 하나님을 놓친 거죠.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놓친 거죠. 실제로는 그걸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쫓는 거예요. 사울이에요. 보세요. 오늘 신앙이 사라질 때, 하나님을 놓칠 때 가장 하나님이 많은 걸 줘도 그 인간이 어떻게 어디까지 타락하는 걸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사울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얘기일 수 있는. 하나님 성공시켜야 한다. 너가 아무리 성공시켜도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쫓지 않는 신앙으로 간다면 그게 얼마나 너에게 큰 저주가 될지. 제가 한번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연예인들 같이 이렇게 갇혔다고요. 연예인들의 가장 큰 저주는 경건하지 않는 자가 유명해지는 거다.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은 자가 유명할수록 하나님을 모독되게 한다는 거예요. 유명하고 커질 생각하지 말고 먼저 경건을, 하나님을 쫓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사울 보세요. 아주 끔찍해요. 22장 6절에 봤더니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온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이 그에게 섰더니,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잘 보세요.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어라. 이세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박과 포도를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네 아들이 이세아들과 맹략하였으되 내게 고발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설파하는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린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해 이르되 이세의 아들 노비 와서 아이두비 아들 아이멜렉이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이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골리앗도 주더이다. 오늘 끔찍한 사건의 발단이에요. 재밌는 건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래요. 베냐민은 사울의 지파예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인데 베냐민 사람, 자기 지파 사람에게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나에게 다윗에 고발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지파 사람도 의심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자기 아들이 이세의 아들과 공모했대요. 아들 요나단마저도 의심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줄 알겠어요?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 편에 있어요. 근데 그 에돔 사람의 말을 듣고 누구를 죽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을 죽이는 거예요. 에돔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는데 분별력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사라지면 분별력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사라지면 자기의 것, 자기의 이름, 자기의 영광만을 추구하게 돼서 자기 쪽에 자기 사람이 아니면 모두를 의심하고 불안하고 공격하게 돼요. 우리의 불안과 염려는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잃을 때 나타나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래잖아요. 염려란 뜻이 헬라어로 두 군데를 바라보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두 군데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여자랑 결혼할까 이 여자랑 결혼할까 하면 어떻게 돼요? 염려하잖아요. 이 길로 갈까 이 길로 갈까 염려하잖아요. 그죠? 내가 마음이 하나 확정되면 염려하지 않죠. 하나님께 마음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 그게 염려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은 상태면 힘들고 어려워도 염려가 하나 끌려가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라니까요. 죽음은요, 영광스러운 죽음이겠죠. 실처 아멘하기.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될 인생이 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 끔찍해요. 더 끔찍해요. 아마 죽어야 될 때 안 죽고 살면 그 다음날 핵폭탄 터질지 몰라요. 그게 더 끔찍한 거예요, 실제로는요. 사울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왕인데, 모든 걸 줬는데 그가 가진 게 뭐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 그가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봐요.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자, 12절부터 사울이 이르되 너 아이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세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었어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 나를 치게 하려 하였나 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아이멜렉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다윗은 진짜 충실한 자고 사위고 호위대장이고 그리고 15절에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 아니라 많이 물어왔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장이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설교를 해? 이거예요. 목사가 왜 설교를 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묻는 걸 시비 잡아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더 나갈까요? 16절 왕이 이르되 아이멜레가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요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래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들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 그래요. 야, 이 말이 죽이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래요. 여호와의 제사장인데 죽이고 싶어도 여호와가 들어가면 두려워야 되는데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고 담대하게 말해요. 그 준 힘이 여호와의 반대편에 쓰는 거예요. 그 준 힘이 하나님을 놓치면 어디까지 가냐면 더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건을 잃고 유명해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여러분이 경건하지 않은 자가 돈을 벌고 경건하지 않은 자가 힘을 갖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을 모독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장을 얼마나 이 분별력이 없냐면 여기 보니까 이렇게 봐요. 17절에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었습니다.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를 싫어하더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는 것을 뭐예요? 싫어한다. 이 싫어한다는 무슨 말이냐면 부정어인데 히브리어로 부정은요 임시적인 부정과 영원한 부정이 있어요. 임시적인, 그러니까 잠깐 금지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알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그건 잠시 하는 거예요. 영원한 부정을 로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롤 썼어요. 영원히 신하들이 손대기가 싫은 거예요. 신하보다 못한 거예요. 호위병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왕이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한 방에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더니 또 나오는 거예요. 18절에 에돔 사람 도에게 시켜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을 쫓는 사람이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 시켜서 어떻게 하냐면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어요. 제사장만 85명이에요. 다른 70억 번역부에는 305명을 죽였다고 그래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들면 385명을 죽였대요. 도륙한 사건이에요. 제사장들을 도륙시켰어요. 그 19절 보세요. 제사장들의 성읍 노벳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의 소와 나귀와 칼로 쳤다라고 그래요. 이 칼은 뭐냐면 이런 단어예요.
칼, 날이란 뜻이에요. 칼과 날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그가 이 칼날로 재상을 쥐었다라고 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어떻게 비교하냐면 성경에 이 칼날이란 단어를 쓸 때는 보통 어떤 때 쓰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무엘상 15장 8절 자, 사무엘상 15절 8절은 사울에게 아멜렉을 진멸시키려는데 사울이 진멸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사울의 나라가 날아가는 장면이거든요. 그때 15장 8절 이렇게 나가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그죠? 칼날로 그의 모든 사람을 진멸하였으되, 이때 쓰는 단어예요. 이건 뭐냐면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과 연결될 때 쓰는 단어예요. 놀랍게도 사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서 이 칼날을 써야 되는데 그때는 아각을 살려주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 칼날을 누구예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성경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여기 하나 뒀어요. 자, 6절 봐요. 22장 6절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온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자, 에셀나무 아래에서 사울이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이 에셀나무 이스라엘에서 매우 귀하고 존귀한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 아래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31장에 가면 13절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1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이 에셀나무에 사울이 붙이는 거예요. 어떤 복선인지 아시겠어요? 가장 존귀한 자리에서 가장 끔찍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어서 거기 묻히는 게 성경에 나와요. 자,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다. 여러분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게 여러분의 삶을 결정합니다. 신앙은 방향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게 세상의 영광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걸 이루고도 사울처럼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마음먹은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내가 속에 있는 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속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을 봐야 돼요. 내 속에 뭐가 있는가? 내 속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는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해온 게 뭐냐면 저는 청년 사역을 하고 있고 우리에겐 청년이 많아서 저는 주례를 굉장히 많이 해요. 장례보다. 우리에게는 주례를 할 때 저한테 어떤 뭐예요? 감사 헌금을 저게 못하게 돼 있어요. 감사하면 교회다 하고 저는 아무것도 안 받아요. 장례도 안 받아요. 신방을 가도 안 받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뭐 김당구 목사님 굉장히 뭐 돈 처리한 분이 멋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마커스에서 저 이론도 안 받아요. 멋있어 보여요?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100% 타락해요. 저는 돈맛이 들기 시작하면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돈맛을 알아요. 여러분 진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하면 나는요, 나는 속물이에서 주례를 진짜 축복해지지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얼마 들어오나 이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신방 갈 때 돈을 주면 저는 그걸 내는 할 것 같아요. 나는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목회를 시작할 때 내 나이 50에 우리 부모님 빚을 다 갚아서 그런 돈이 들어오면 이걸 빨리 빚 갚아야 되는데 멋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소망은 71세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길을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고 목사로 살아가고 싶은 게 내 소망이니까. 그게 내 소망이니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는 그게 내 소망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소망이 있냐에 따라 삶의 모든 방향이 결정나는 거예요. 마커스 끝나면 가끔 저기 와서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안수를 해달라는 청년들이 있어요. 제가 거절해요. 거절해요. 이렇게 말하고 거절해요. 안수를 해주면 사람들이 나도 해서 줄을 서면 제가 설교 이후에 안수하다가 힘들었어요 그래요. 실제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안수 받고 싶겠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지? 한 줄도 안 서는 판에 빨리 가려고? 두 줄로 가는 판에? 근데 그렇게 해요. 앞으로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왜 안수를 안 한 줄 아세요? 왜 제가 안수를 안 한 줄 아세요? 여러분 마커스 예배에 왜 왔어요? 왜 왔어요?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러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가다가 내가 안수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김남근 목사님이 안수해 줬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직하며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한 줄석이 내려갈 때는 거기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김당국 마스의 헛것인 안수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가려지면 이 마커스의 예배의 본질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 껍데기가. 예? 저한테 안수 함부로 받지 마세요. 잘못하면 머리 다 빠져요. 예수님은 정하시니까 만지면 정해졌지만 나는 부정해서 만지면 부정해져요. 저한테 안수 받는 분들은 이런 각오를 하세요. 머리 빠지고 몸이 병이 내 몸도 못 고쳐요 지금. 내가 내 머리에 안수 안 한 줄 알아요? 안수해봤죠. 청년 때 기도원 갔더니 아픈데 손을 얹으라고 해서 말했잖아요. 아픈데 손을 얹으라고 차마 이걸 못 얹었어요. 이거 얹으면 정신병 아니면 둘 중에 하나도 보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그래 우리 착한 거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착한 거. 그래도 혹시 하나님이 내 믿음이 없을까 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나도 사기 당한 거예요. 사기. 그 믿음을 얹었어. 그럼 이렇게 말하지. 믿음이 없다고 말했어. 네 믿음이 그밖에 안 돼서 진짜 믿었어. 머리 난 줄 알았어. 얹었죠. 나중에 왜 내가 이게 포기한 줄 아세요? 나중에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빠져도 좋습니다. 이쁘기만 빠뜨려 주세요. 그 기도는 또 고치시작이 또 괜찮죠? 그래도 좀 빠져도? 그죠? 빠진 사람 치고는 좀 괜찮죠? 대답 빨리 안 할래요? 왜 내가 중간에 포기한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포기했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뭐하고 있나? 나에게 준 인생 속에, 나에게 준 시간 속에 한 번밖에 없는 내 이 시간과 이 귀중함을 이거 위만 기도하다가 인생 다 가나? 머리 나면 어떻다고? 머리 나면 뭐 어떻다고? 안 날아도 충분히 내가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준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것만 내가 기도하고 가야 되나? 접었어요. 너무 그 시간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남지 않아요. 끝나고 계속 머리만 보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머리가 났을까? 이게 뭐 하는 짓일까 내 인생이. 왜 안수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남아야 돼요. 왜 껍데기를 쫓아가요? 왜 껍데기를? 하나님 앞에 가라고요. 말씀으로 가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제가 왜 말씀으로 가고 말씀 설교라고 작정했냐면 이것만이 하나님이 남더라고요. 이 말씀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더라고요. 다른 게 좀 부족하면 어떻고 무너지면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을 갖고 동행하며 흔적 속에 그래요. 병도 안 났어요. 가난했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나는 그 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러면 성공한 거잖아요. 착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래요. 무거운 짐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요. 그런데 그 무거운 짐 속에 어떤 자는 그 무거운 짐 속에 예수의 흔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가 있고
어떤 자는 그 무거운 짐만 바라보면서 짐을 푼 것만 고백한 자가 있더라 이거예요. 저는 예수의 흔적이 사라진 가난함이라면 차라리 내려놓겠어요. 나는 그 짐 내가 지겠어요. 다시 그 짐을 진 게 예수의 흔적을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라면 나는 그 길을 가겠어요. 젊은 날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편하려고 살아가지 마세요. 편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하면 여기서도 낫게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 안수받아도 낫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사랑하고 쫓아가는 자에게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주님, 병이 낫든 안 낫든 건강하든 안 하든 돈이 있든 없든 내 삶에 고난이 있든 없든 하나님, 내 인생 속에 내 마음 속에 사울처럼 하나님이 준 거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누가 봐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드러내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 또 여러분 인생 속에 어떤 무거운 짐이 있을 거예요. 그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걸 아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짐보다 여기서 예수의 사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며 승리하는 인생 되게 도와달라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시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했을 때에는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 분명히 기뻐받을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짐의 문제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문제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고난이 있어도 또 축복을 해줘도 그것이 내 자랑과 원망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삶이라는 그 증거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남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명예, 세상의 어떤 유혹, 세상의 자랑, 세상의 영광 내려놓고 어렵고 힘든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안에 시험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흔적이 되고 자랑이 되고 하나님만 노래는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나아갑시다.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는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남깁시다.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고백할까요? 예수의 사람으로 남깁시다. 주님의 사랑이 네, 지금은 마커스 워십의 사역 소식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그 믿음의 길, 하지만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하루하루 걸어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길을 걷는 과정을 노래했던 마커스 워십 2017 앨범을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네, 그 저희 앨범을 하나 구매해 주신 것은 참 작은 행동일지 모르겠지만 함께 이 예배를 세워가고 저희 사역들이 더 견고히 세워가는 참 큰 힘이 되고 소중한 격려가 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연말 선물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네, 악보집도 있고요. 악보집은 모든 곡에 화성과 전주 그리고 곡 스토리 수록되어 있고요. 악보 파일별로 그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가 모든 곡을 다 공개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 사이트 뮤직톡에 보면 다 있으니까요. 문의하시면 제가 또 친절히 답을 드리겠지만 예, 저희 사이트에서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은혜를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커스 워십 마친 태그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잊지 않고 찾아가서 따스한 하트를 이 추운 시절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 마커스 친구라는 뜻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페북 친구 인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커스 친구로 남자라는 마음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오늘의 태그는 하나님만 남기를 입니다. 하나님만 남기를 예, 기억하시면서 우리 남겨지는 그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서 저희들도 이 예배를 돌아보고 저희들 마음까지도 돌아보고 또 저희들 사역들 다시 한번 또 힘있게 달려가는 큰 힘이 되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의 고백을 보는 분들도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 믿습니다. 예, 다음 광고는 마커스 워십 예코 스텝을 모집하는 광고입니다. 아름다운 섬김으로 이 예배 자리를 따스하게 비추고 함께 세워갈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는요 안내, 영상, 음향입니다. 주된 파트 저희가 찾고 있는 파트는 영상과 음향이고요. 모집 기간은 12월 29일 금요일까지 밟고 있습니다. 나이 제한이 있는데요. 2018년 기준으로 숫자라면 좀 이상하더라고요. 2018년 기준으로 20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단 매주 6시까지 이 목요일마다 예배 현장에 오실 수 있어야 되고요. 이곳에 있는 스태프들도 다 똑같은 예배자들이었는데 좀 더 여러분들 예배자를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함께 이곳에 있는 나만 편히 예배드리기보다는 함께 예배자를 섬기고 싶은 마음 혹시 동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마커스 워십 홈페이지에 안내서와 또 지원 서류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도 자세한 공지가 있으니까 보시고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광고는 둘루스 바이블 캠프 소식입니다. 새로운 2018년을 말씀 안에서
굳건히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김남근 목사님께서 강사로 주강사를 함께 하시는 조이코리아 겨울 캠프입니다. 청소년, 청년, 발브 복음 캠프, 발브 캠프가 있고요. 18년 1월부터 2월까지 일정들이 있는데 자세한 소식은 조이코리아 홈페이지에 가셔보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보시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배 후 돌아가는 발걸음들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남았으면 좋겠고 예수의 흔적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섬김의 작은 발걸음 통해서 세상은 예수를 보게 되니까요. 지금 섬기는 마음으로 내려가실 때 그 노란선 오른쪽으로 한 줄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참고 보니까 우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배자들이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흘려보내 주시는 우산들을 제가 잘 모아놓고 있는데요. 예, 여러분들 소지품들 이렇게 광고를 해도 카드도 놓고 가시는 분들 많고 뭐 그런데 꼭 나가실 때 한 번 더 챙기셔서 예, 그 여러분 소지품들 잘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광고는 마치고요. 다음과 같이 좀 이렇게 서로에게 축복하면서 오늘 광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했는데 한 번 더 해볼게요. 여러분 무슨 소리 안 들리시나요? 째깍째깍 나이 드는 소리. 네. 갑자기 쌓여지죠. 네. 제가 계속 말하죠. 우리는 나이 드는 게 아닙니다. 더 성숙해져가고 있고요. 더 위로가 안 되나요? 더 자라가고 있습니다. 예,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더 자라가시길요. 그리고 더 깊어져 가시길요. 위로가 조금 안 되네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꺼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렇게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이죠. 오늘 고민했습니다. 성탄절 설교할까 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그냥 마음을 전했습니다. 네,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아,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한테 세상의 힘을 쫓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도 된다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신다는 거예요. 힘을 쫓지 않아도 돼요. 진짜 힘이 있는 그분이 우리 인생 속에 오신 게 성탄절이잖아요. 그죠? 세상에 캐롤이 많이 사라졌어요. 연말연시가 예년 같지 않아요. 그래도 제 마음 속에는 여전히 성탄절로 감사하고 즐거워요. 세상에 캐롤로 즐거운 게 아니라 저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걸로 충분히 감사해요. 그 예수가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싸움을 할 때 나만 힘든 것 같다고 느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끌어가실 거고 주님이 승리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그 낮고 낮은 자리까지 기꺼이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무딘 우리들을 지금도 가마감독으로 깨우쳐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내 인생 속에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흔적만 남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길 바라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그대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주 임자.